요거나 시발로마. 요거나 하지 마시고 예. 여보세요? 아버지 바꿔봐라. 지금은 좀 힘듭니다. 아 지금은 좀 힘들다고?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어딘 줄 알아? 대충 보이 알겠습니다. 한동 약국 바로 옆이다. 빨리 온나. 약국에서 치료제 같은 거 좀 몇 개 사놓으시고요. 빨리 온나 존마라. 니는 오면 죽었다. 그렇게 나가면 내가 나가겠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빨리 와봐라. 니 몸 아니 쇠 빠지게 운동하고 몸 만들어갖고 니는 쓰는데 이럴 때 안 쓰고. 가겠습니다. 빨리 온나. 진의 지금 오고 있는 진의 옆에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나이 30에서 32 그 사이. 옛날에 우차사에 나오는 개그맨 닮았음 개새끼. 뺀질뺀질한 새끼 하나 있어. 우차사에 나오는 새끼 하나 닮았는데 아프리카 때부터 제방에 드리퍼로서 김부선하고 쌍두마차로 제방에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줬던 새끼. 진짜 제가 머리에 탈모가 심하게 올 정도로 이만한 머리에 빵꾸가 나서 여기서 고름이 다 차서 이 머리가 통통 다 골물 때까지 진짜야. 여기 이만하게 빵꾸가 났어. 근데 여기 안에 전체적으로 다 동그랗게 다 골마 있었어. 머리 안에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줬던 새끼야. 머리 짜서 째고 아래 있는 고름 피고름 다 빼고 다 뺀 데다가 거다가 이제 저 심지를 박아놨어. 이런 거 빨대 같은 거 심지를 박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밤새도록 여기서 이제 그 심지 안에서 빨대 같은 심지에서 거기서 이제 고름하고 계속 이제 밤새도록 나온대. 비계 다 젖는다네. 그럼 내가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요래. 이제 하고 이제 일. 그럼 뭐, 팝콘TV 와갖고도, 저한테 만나자고 해놓고, 저 물먹이고, 여러모로 이제 저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줬죠. 그러더니, 제 팝콘TV에서 전화데이트로, 팝콘TV를 다 씹어먹습니다, 진의 여포가. 웬만한 드리퍼들이 그냥, 와, 진의 여포. 와 진짜 대단하다 할 정도로 정말 뭐 드리퍼들 중에서는 이제 진혜포가 완전 뭐 팝콘TV 다 씹어먹지. 진짜 와 존나 웃기다 할 정도로. 그러면서 지가 이제 데뷔를 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자기 그릇이 있었는데 헬스 이제 아줌마들 상대로 헬스를 가르쳐주면서 아줌마들하고 붙어쳐먹고 박아주면서 용돈 받아먹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나는 더 이상 몸을 팔지 않고 영혼을 팔지 않고 내 심장을 팔지 않는다 해가지고 팝콘을 하게 되죠. 얼굴 까는 순간 그냥 그 얼굴을 까는 순간 그냥 시청자들이 아주 금실망을 하게 됩니다. 호감도 하고 다 떨어지죠. 그러면서 진의 여포라는 색깔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죠. 정말 진짜 물건 중에 개물건이었어. 진짜 다른 방에 형들 큰 형들도 다 내 방송 들어왔고 다 키키키 존나 웃고 했으니까 자판 저 새끼 때문에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호흡이 제일 잘 맞았지. 다른 애들하고 호흡 진짜 다 안 맞았는데 그래도 저하고 호흡 제일 잘 맞았던 놈 중에 하나죠. 얼굴이 근데 생각지 않게 또 하는 짓하고 너무 또 틀리게 또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조금 좀 상상이 좀 깨진 부분이지.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이 개새끼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제가 중국집에서 저 술 안 먹습니다 합니다. 어제 술 먹었어요. 어제 족발에 술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또 와가지고 여포님 족발에 소주 한잔 하시죠. 오랜만에 어제 족발에 소주 처먹는 거 봐놓고 오늘 다시 와서 족발에 소주 한잔 하시죠. 안 먹는답니다. 그러면 제가 점심에 예를 들어서 닭갈비를 먹었다. 그러면은 닭갈비 먹는 걸 쳐보고 있다가 저녁에 그럼 닭갈비에 한잔 하시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줘요. 나 오늘 술 먹방 안 합니다. 저 형님들 저 오늘 술 먹방 안 해요 하면서 볶음밥하고 탕수육을 시킵니다. 볶음밥에 탕수육을 시켰는데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느 중국집에 시키는지 다 알고 우리 집 주소 다 알고 하니까 제가 주문시켜 놔서 술 안 시켰다는 이유로 제가 다시 전화해서 추가 주문을 합니다. 고량주 3병을 시켜요. 고량주 3병을 제가 저인 것처럼 시켜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 배달이 올 때 술 먹방을 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또라이인 줄 알겠죠? 요만큼씩 따라 먹는 건데, 저는 모르고 소주잔에 이만큼 따라서 먹는 줄 알고, 계속 원샷 원샷 던지죠. 던지는데, 나중에 이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위액이 올라오고, 식도가 다 타들어가고, 그래갖고 기절할 뻔한 적 있죠.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많이 괴롭혔지, 저 새끼들이. 채팅창으로, 뚜엣으로. 지금 개새끼 지금 온대. 저번에, 예전에 제 방에, 제 방송에 한번 마스크를 끼고 합방을 나온대. 내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그러면 내 방송에 니 잠시 왔다 가고 마스크 끼고 얼굴 비추지 말고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고 나가라 했는데 왔어. 우리 집에 왔다가 갑자기 저는 게스트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건빵 형님들이 맛방으로 컨텐츠를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맛방으로 컨텐츠가 바뀌어지죠. 바뀌어지면서 존나 두드러 맞습니다. 두드러 맞고 얼굴에 흉터가 빡 생겨요. 거기서 피가 계속 나. 존나 두드러 맞고 갔지. 그 정도로 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겁니다. 김부선이도 씨발놈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진에어포 이 개새끼도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데 둘 다 내 존나 스트레스 주는 놈들인데 차는 똑같은 거 타봐야 돼. 차 타고 지금 요 앞에 한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거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합니다. 에? 자 진에어포 지금 방송 보고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하고 지금 요 카톡이 왔어요. 너 그 집이 어딘 줄을 아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다. 에? 니 만약에 안 오면은 내가 택시 타고 너 집 앞으로 간다. 에? 어? 그때는 진짜 개새끼야. 진짜 피 보는 것도 알았나? 아, 씨발 새끼 왔다. 몸만 존나 좋아요. 몸만 여섯. 와. 몸만 존나 좋네. 키는 땅콩이라고? 그 몸만 좋네. 봐봐. 근데 와셔츠 입으면 좋대더라. 존나 멋있더라. 남자로서. 누구 집 개새끼야. 아, 저희 집 왜 가는데요? 누구 집 아무도 없잖아. 있습니다. 누가 있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가 터져. 아버지 있단다. 아버지 알죠, 형님들? 치킨. 이 맞네, 개새끼, 이거. 이거. 이거 아이가 맞네, 앞에 싹 지나간 차 맞네. 차에 뭐고? 어? 나 이 새끼들. 아니, 뭔데, 이거, 개새끼야, 무슨, 뭐, 낙타. 아, 만든 거라, 안 합니까? 만든 거라고.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낙타 농섭이가. 어? 낙타 농섭이가. 무슨 콘돔 비슷하게 돌돌 말아놓은 거 비슷하게 족 같은 거. 일단은. 아, 집에 앉아갖고 헬스 트레이너 그거 다 들여치워보고, 이제, 이거 하는가 봐. 뭐 하노, 이 씨발년이, 진짜. 이 좀 치워봐라, 이거. 진짜. 가리잖아, 내 얼굴이. 아, 새끼야. 얼굴이 켜니까 그런 거 아니오. 얼굴이 그렇게, 라이트가 와 이러면, 씨발, 그 차가 미치겠나. 아니, 좀 빼라, 이거. 얼굴 가린다. 아, 진짜. 얼굴 가린다고, 씨발, 새끼야. 누가 다뤘노, 이거, 씨발, 새끼가. 백미달 떼뿔라, 이거. 빨리 떼라. 아따, 참, 씨발, 복잡게 해놨다, 이거. 꺼내기로 묶어놨잖아요. 뜯어라 그냥. 아 뜯었다 아닙니까. 야 방영송 한번 불러봐. 아 아무 명분도 없는데. 뭐? 아무 명분도 있는데. 너? 아 솔직히 돈 벌라고 방송하지 뭐. 입금이 안 됐는데. 몇 개야? 예? 몇 개야? 성. 어? 얼굴도 깎였다 좀 높이 잡아야 되는 거 아이가? 성. 뭐? 성. 몇 개? 500? 아니 전화로 했을 때 뭐 더 네가 낚이다 보면 오잖아. 골드바. 아 골드바. 골드바. 한 2000개는 잡아야지. 2000개 당겨송. 키는 없나? 예. 줄 서러 가라. 예? 줄 서러 가. 알겠습니다 이게. 계산은 누가 합니까? 내가 당연히. 알겠습니다. 기름은 내가 넣지. 어차피 LPG 아이가. 예? LPG 아이가. 아 솔린 가솔린 아닙니까? 일단 가봐라. 예. 아 근데 상당히 저는 야방을 나가면은 신고를 먹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성희롱했다고. 예, 카메라 들고 댕긴다고. 역시 본인은 달라. 여자 엉덩이 이런 걸 안 찍어야지. 제가 엉덩이 언제 찍었어요? 그때 내가 알고 있다 여자 둘이 있는데 그
왜 찍어요? 하는데 뭐 언니가 뭐 그러하대. 버금대고 하면 안 되지. 그럴 때 더 세게 밀어붙여야지. 그게 언제 찍었는데 이 개족 같은 년아. 시발륜이 니 돌려갖고 만약에 안 봤으면 니 뭐고저리 찍고 간다. 니가 더 세게 나가야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 개 여자 둘이서 시발가 왜 찍는데요? 왜 찍는데요? 그래 개새끼 막 부들부들부들. 아 죄송합니다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에이, 만약에 그게 여포형이었다 그냥 그거는 경찰서로 전화를 안 하고 검찰청으로 바로 전화를 하지. 아 기름이나 해라 십자식아. 여기 가스주유소입니다. 가스주유소. 아, 마 존만한 새끼가 마 개새끼가. 너가 아버지 어딨노? 너가 애비 만나서 패드립은 좀 아니다 아닙니까? 어? 패드립은 좀 너가 애비하고 패드립 하다가 방송 졸업한 사람 몇 명 있습니다. 너가 애비하고 니하고 내한테 스트레스 준 거 생각하면 개새끼야. 어? 진짜 나 집에 불 지르고 싶다 이 개새끼야.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나 살고 싶지도 않은데 방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신나 놓고 한번 불 지르고 있어. 네 여보세요. 여포 애비입니다 하면서 개새끼들 기억나죠 형님들? 예? 예 기억나죠? 이 개새끼가 1인 2역 다 한 거잖아. 어? 이 새끼가 1인 2역 다 한 거잖아 개새끼가. 아니 그거는 상부상조하는 거죠. 제가 미친다고 그 밥 먹다가도 전화 쳐봤고 똥 쌀 때도 전화 오는데 그것도 전화 쳐봤고.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진해야 빨리 전화 받아라 시청자들이 기다린다 그거 다 쓰고 나면은 네 전화 볼일 없다 끄지라 이러니까. 와 진짜 실망이네. 왜? 방송하는 도중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꾼 사람들 보고 있네. 그게 아니야 진짜. 그게 아니면 글 읽어뒀잖아. 팝통령 팝통령 했는데 방송 중에 카카오톡 히스토리 보고 있네. 아니 글 읽고 있었다고 저는 방송 중에 핸드폰 한번 봤다고 이 망치로 손을 찍었습니다. 아니 글 읽어줬다고 시발 새끼야. 글 읽어줬다고 인마 전화 한 통화장 하길래 줄서 서 있네. 아무데나 세워라 인마. 아나 진짜 니 옛날에 내 고대문지 버리고 한거 기억하나 나나 하지 밥을 왜 때리는데요. 1500명 있으니까 손도 못 흘리겠다 겁이 나가지고 다음날 방송팀에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랬는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맛방 안 합니다. 맛방 해도 이걸로 합니다. 예, 여포 형은 손이 맵기 때문에. 담배 좀 봐라. 와, 니 보여 담배, 자, 담배 피우고 싶다. 아, 요새 시대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 보네. 담배 안 피나? 안 피지, 예. 나 오늘 담배, 한 가지도 안 피는데, 와, 니 보니까 담배 갑자기 피우고 싶네. 편의점으로 갈까, 예? 됐다. 주유소 여기 있네! 아, 따 씨발로 마. 갈 때까지 갚아야죠, 일단. 아니, 개새끼야, 기름. 137km 달릴 수 있다, 아닙니까? 자, 아무데나 세워라, 기름 넣어줄게. 아, 딱, 일단 갑시다. 일단 갑시다. 근데 웬일로 진해 오셨습니까, 갑자기? 아, 진해. 예. 진해. 아니, 오늘 어디 갈까 하려고 하다가. 예, 예. 옆에 야박이신 하려고 이제 혼자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 어디 갈까 하다가. 예. 갑자기 진해로 아들이 가자는 말이 또 나오대. 어? 그래서 괜히 가면 뭐 하겠노. 하려다가 왔지, 그냥 왔지. 와봤지. 진짜 오늘도 봤는데 어김없이 머리가 크더라. 와 진짜 동네에서 진짜 몽타주 진짜 살벌한 사람이네. 멀리서만 봐도 티가 다 나네. 와 나는 고랭지 이런 알타리 물을 뽑아가지고 대가리 박아놓은 줄 알았다. 와, 진짜 시다시 아 물지 마라 존만아 진짜 죽는다. 아 그 새끼가 나야라 씨 나야라고 존만한 새끼가. 뭐 휴대폰. 형님들, 제가 지금 이 새끼 지금 망치로 안 치는 것만 해도 형님 지금 제가 잘 찾고 있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예? 유튜브 가서 진해여포 쳐보세요. 김여포 진해여포 씨발. 아니 운전하는데 그러면 짭니까? 예? 사고 나면 짤라고. 저한테 스트레스 줘갖고 제 머리 통으로 골문 거 아시죠? 예, 여기여포 나갑니다. 화면 돌려서 한번 보여주시죠. 얘가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번화가입니다, 번화가. 얘가 번화가라는데? 네, 진짜입니다. 아, 주작 아니고요. 이게 번화가라고? 예, 이게 번화가입니다. 아, 이런 데 어떻게 사노?